울진군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죽변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죽변면 후정리 328번지 1원에 연면적 1375제곱미터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월 26일 착공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노후화된 죽변면 사무소를 재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공간 제공 및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2020년 7월 군청과 거리가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 접근 용이성을 위해 평해읍 평해리 855-2번지 1원에 연면적 567.81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의 남울진 민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건축 관련 복합민원, 해양수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주민행정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